300억 원에 가까운 뇌물죄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 해외 언론과 주요 외신들,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는데요.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신화통신이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. 이어 교도와 블룸버그, 로이터, AFP통신 등이 일제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전했습니다. 외신들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결국 파면에 이어 구속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은 점을 주목했고요.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과정과 서울구치소의 현황 등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비교적 상세한 보도를 했습니다.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주요 기사로 올리면서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에 몇 시간 동안의 부재가 박 전 대통령의 임기를 정의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.